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죠.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묵상.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인데요. 마른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속삭여서 죽겠다, 한국 사람들 죽겠다는 말을 많이 잘 쓰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죽게 있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편에는 읊조리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의 뜻이 읊조리는 자란 뜻이죠. 시편 71편 24절에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읊조린다. 시편 63편 6절 7절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편 143편 5절에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시편 145편 5절에도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시편 119편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편 119편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또 78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7절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여기 눈을 떴나이다. 시편 39편 3절로 4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는 자, 묵상하다. 하가라는 이 단어, 읊조리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렇게 될 때 자꾸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 신앙 고백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낫게 되고 노인보다 더 낫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이 아는 분이고 노인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서 많이 경험을 가진 자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가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치유해주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확신험자 확신 갖게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후대, 우리의 후손들, 제자들, 어린 양을 먹이라,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주님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를 주야로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고백해 보세요.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보면 소리 내어 자꾸 외우면 뇌에 각인돼 버립니다. 주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응답이 오고 각인되어지고요. 그 고백이 실제로 열매로 막 맺혀지고 전도가 되어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요. 스승보다 더 낫게 되고요. 노인보다 더 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묵상을 이 약속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자꾸 고백하고 묵상하고 읊조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만 제가 읊조려요.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 임하시며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너라는 말을 제 이름과 따붙입니다. 박용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박용배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그게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 현장에서 증거로 막 나타나 버릴 거예요. 읊조리란 말이 하가 묵상이라고 표현되는데 묵상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 읊조린다, 자꾸 말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그 입술의 열매가 열매로 맺혀지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묵상의 축복, 하가의 축복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전도하는 모든 사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